굉장히 슬픔이 가득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이는 거와 다르게 여자 매력도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니 지금처럼 뭐 당나귀기 뭐 이런 채널처럼 뭔가가 자기가 요리에 관련된 일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무언가를 오픈을 한다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강해요. 독불장군 이런 느낌이 들고 이분은 이제 삼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재가 돌아옵니다. 들어오는 삼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이름 날리고 그전에는 누구의 제자 이런 그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단독으로 이제 서 있다 이런 기운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픔이 가득한 사람, 이제 여자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한 인상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 직업으로는 그거 요리사가 맞아요. 천직이라고 저는 보여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이는 거와 다르게 여자 매력도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니 내년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흐름을 잘 타고 가서 좋은 대박의 건수들이 있지만 가면 안 된다라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 요리에서 다른 거를 전향을 한다거나 병행을 하는 거 말고 요리 지금처럼 뭐 당나귀기 뭐 이런 채널처럼 뭔가가 자기가 요리에 관련된 일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기가 연예인이 아닌데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라면 굉장히 구설이 낄 거고 뭐 남편하고의 문제, 이제 가족들하고의 마찰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기운이라서 저는 지금 자기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운은 이제 3년 동안 들어오는 운들은 나쁘진 않는 운이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좋은 운은 아니에요. 분명히 나쁜 것도 따라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이 굉장히 요리할 때는 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한테 갑질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좋을수록 조금 내려놓고, 자기는 연예인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서 조금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방송했던 거는 시간에 집중해라. 그렇죠. 방송을 하더라도 막 지금 막 이제 얼굴을 막 많이 나올 게 아니라 자기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던 요리 프로그램 이런 데만 나왔잖아요. 근데 왜 연예인 되느냐 뭐 다른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자꾸 얼굴을 내비쳤을 때는 다른 구설들이 따라오는 형국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든지 뭔가 뭐 이렇게 좋은 것만 나올 순 없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삼재를 탈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중하시면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만 조금 더 그리고 또 무언가를 오픈을 한다고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가게 하나를 오픈 더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본인한테 나중에는 힘이 된다, 힘이 드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안 벌리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바쁘게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딱 지금 정도에서 만족하는 게딱 좋은 사주인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계속 올라가시긴 할 거니까요. 요리나 뭔가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자꾸 방송에 나오다 보면은 무언가가 타겟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나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은 조금 운둔형의 기운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도 못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보다는 그냥 지금 즐기면서 나의 달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제일 좋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같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